나의 이름은 황희나입니다. 나이는 22살입니다. 수원대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이름은 오향선입니다. 나이는 21살입니다. 나도 조선대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조선 사람의 그 참 깊은 교류, 막 이 코마 예배가 참 30년 정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곳에 초대생성을요. 하이, ここ 5人です. 5.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 반도의 제주도라는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일본의 식민지 시기에 사는 것이 하도 어려워서 그래서 일본의 살 길을 찾아서 건너오셨습니다. 조선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역시 가장 큰 것은 일본에 살지만도 자기가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다라는 것이 자기 속에서 가장 주기되고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선의 민족 의상인 치마초골이라는 옷입니다. 이것이 치마이고 이것이 초골이라는 옷입니다. 원래 조선 치마초골이를 이렇게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도 학생들이 입기 쉽도록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동포들이 만들어준 초골이의 모양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호실로서 침대방하고 공부방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침대방이고 여기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우리들은 세 명으로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진 때 공학에 갔던 것은 작년에 대학 3학년 시기에 졸업 준비하고 공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갔던 졸업 강습에서 갔던 사진입니다. 사진이나 1초 하는 시간. 야다 야다. 길지 않소? 길봐 길봐. 이것은 우리가 보았던 공학의 마스게임 아리랑입니다. 처음으로 실제 보아보면은 정말 규모가 너무나도 달라서 이러한 공연은 공학에서밖에 못하지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조선에 5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서 자랐고 적극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정말 평범한 이러한 학생을 적극에 불러주고 여러 행사에 참가도 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보살펴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조선대학교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유일한 해외 대학이고 제1선인 민족교육의 최고 학부입니다. 조국이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권을 다그치던 그 어려운 시기에 제1동포들의 민족교육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귀한 돈으로 세워진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옥상에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공스님 만세라고 부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김일성 추종님께서 역사적으로 집필하고 발표하신 로작들, 김일성 선집, 김일성 조작집이 쫙 여기가 조선 자연 박물관입니다. 말사슴 세계 한 일곱만 정도밖에 없지 않겠는가 해서 아주 희귀한 그런 이것은 백두의 호랑이, 백산의 범. 여기에 자연 박물관에 정리되고 있는 것은 모두 공항에서 온 진품만입니다. 진품.
그 두 사상이 한때 세계적으로 이 퍼져나가는 과정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국가사회 제도를 질서로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이야기죠. 김일성 주석의 그 조상화라는 것이 해방되면서 그때 그 우리 제일 동포들에게 있어서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족적 영웅 조선을 식민지에서 해방해 준 해방의 은인 민족적 영웅 이렇게 내가 태어나지 않고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또 그렇게 느꼈다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일본에 살지만 조선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민족 교육, 조선 사람으로서의 교육을 잘 하시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만은 우리 저는 제일 동포 2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조선반도에서 나서 자라서 그래서 젊을 때 일본에 건너와서 일본에서 저를 낳고 키우셨는데 역시 자기 나라 말 그리고 민족 문화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께서 조선 학교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민족 교육을 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학교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뭐 마모나크 1974년 거로는 기거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얼마 없이 남북이 통일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통일이 되면은 오빠 언니가 있는 그 조국 하나로 된 조국으로 돌아가서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큰 게임인가고 하면 이름에도 있는 것처럼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러한 탁구의 대회. 왜? 오늘은 참 큰 시합인데 특히 왜 오늘이 중요한가고 하면은 남조선하고 공화국의 시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빨간색을 입고 있지만 다 같이 이 통일기 흰색의 통일기도 가지고 남조선 공화국 할 것이 함께 동포들로서 응원을 보내자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거 큰 소리 내고 응원해서 우리 남조선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라. 그리고 오늘 이런 긴장된 조세 속에서도 우리나라 우리 공화국하고 남조선 선수들이 시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참 이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제일 동포들의 그 뜨거운 요리와 애정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크게 감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사미야. 스포츠를 보는 마당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공화국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참 놀라는 모습은 가끔 볼 수가 있었지만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응원한다라는 뜻에서는 그런 나쁜 경험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조국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주고 우리가 내건 저쪽에 가면은 무조건 사랑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저쪽에서 사람이 온다 하면은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순수한 마음. 손 흔들리고 한 것이 참 기뻤습니다. 스파 조선